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셨네요. 오랜만에 실내 방송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맨날 요즘에 거리 공연만 너무 많이 나와서. 와, 우정이 안녕. 할 얘기 있으면 여기서 해. 나 오늘 굉장히 지금 연습 열심히 하고 지금 새로 시작하고 있어. 연습을 너무 많이 했더니 손가락이 아파 죽겠네요. 네. 첫 곡은 수세미 시비님과 우리 우정이가 들어왔으니까 또라이 슈랭님까지. 네, 오케이. 첫 곡은 손풀기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뭐였더라? 빌라로보스의 에뛰드 1번이라는 곡인데요. 이런 느낌의 곡입니다. 심성우님 안녕하세요. 실내 방송을 하는데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이 곡은 제 예전 클래식 기타 스승님께서 한 30년은 쳐야 된다고, 20년 쳐야 좀 어느 정도 칠 수 있을 거라고 하신 곡인데요. 아직도 맨날 틀리고 그랬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요. 했으니까 다음 곡부터는 좀 원하시는 곡 없을까요? 일단 소리를 좀 더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빅블루오션이요? 지금이요? 지금, 오케이. 그러면 제가 잔잔한 곡 한 곡만 들려드리고 해도 괜찮을까요? 그 곡은 무조건 서서 쳐야 됩니다. 그래서 앉아서 치는 곡 먼저 한 곡 들려드리고 서서 치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공연 때, 졸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합니다. 네, 저는 아주 안녕하고요. 이어지는 곡을 잔잔한 곡을 하고 또 신나는 곡을 해볼까 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카바티나라는 곡인데요. 카바 아니고 카 CAVATINA 그런 곡이 있습니다. 카리스 로스 외국 분인가 봐요. Hi, I'm guitarist 선호정. Nice to meet you. Yeah. If you have a question, please talk to me. 뭐라고 해야 되지? 영어를 못해서. Please send to me message. 맞나? 네. 가겠습니다. 카바티나. 옛날에 디어 헌터라는 영화에 삽입됐었던 곡인데요. 사슴사냥꾼에 삽입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Hi, nice to meet you. The next song is Cavatina. Cavatina. 이렇게. 소리 좋아요.
좀 있어요. 한 20초? 비고마제 반갑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이 곡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가지고 치려고 했는데 우리 클래식 기타 선생님께서 이 곡은 너무 힘들다, 네가 못 칠 것이다 라고 했다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연습해서 나중에 스승님께 보여드렸더니 그 다음에 알았다, 그럼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마 하고 알려주셨던 그런 곡입니다. 이어지는 알리언 대표님, 소리가 이상한가요? 아이디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어떤 분이 빅 블루 오션이라는 곡을 꼭 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곡을 위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조율이 되게 카바티나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특히 멜로디 연결하는 게, 하린 씨는 역시 기타를 쳐가지고 잘 알고 있네요. 제가 머리 되게 짧게 잘랐어요. 보이세요? 머리가 한 달 전엔 장발이었는데, 한 보름 전에, 한 달 정도 전에 머리를 직접 제가 잘랐습니다. 이렇게 잡고 남은 것만 다 자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에 한 2주 전에 미용실을 가서 또 좀 잘랐습니다. 또 잘랐는데 굉장한 실패를 했죠. 굉장한 실패를 하고 더 잘라야겠다, 다시 잘라야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제 다시 미용실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머리가 눈에 찔리는 걸 싫어해서 앞머리가 눈에 찔리지 않게만 잘라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과연 근데 이 머리 어떤가요? 짧죠? 모자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오케이. 이어지는 곡은 서서 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서서 쳐야 되는 곡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러려면 얘를 올려야 됩니다. 잠깐만요. 됐다. 소리 괜찮으신가요? 바고마제님. 네, 가겠습니다. 이어지는 곡, 빅 블루 오션. 집에서 치는 거는 파도 타기가 없으니까 풀 버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으로 치는 게 안 나오네요. 아유, 확대 안 해. 더 뒤로 가야 되나? 뭐 이 정도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아셨다니 다행입니다. 자, 우차. 오, 다시 내려야 될까요? 내려야 돼, 내려야 돼. 내려와. 하! 하! 오케이. 아, 바고마제님, 힘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어떤 곡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조율해서 바로 바꾸긴 뭐하고. 지금 조율해서 그 여름의 흰구름 들려드려도 괜찮을까요? 나 카메라가 여기 있구나. 오, 예. 가겠습니다. 아우, 좋아요. 이어지는 곡은 빨리. 뭔가 이상해. 기타가 안 나와. 됐나? 이어지는 곡! 이 정도? 이어지는 곡은 어떤 곡을 들려드릴까요? 아, 여덟 분이나 계신데 신청곡을 안 해주셔가지고 어떤 곡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잔잔한 곡, 신나는 곡. 요즘에 이런 거를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제대로 하면은 굉장히 밖에서 재밌을 텐데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신청곡이 없으시니까 체력 소모가 적은 곡으로 그 여름의 흰구름 들려드리겠습니다. 좋네요. 너무 더워서 창문 좀 열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온 메시지도
만족장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집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니까 집에서 하는 맛이 있네요. 잔잔한 곡도 좋은데 근데 다음 곡은 어떤 곡이 좋으세요?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요. 아람브라 잠시만요. 핸드폰. 진심으로 하신 말씀이죠?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제가 외우기는 했어요. 외우긴 했는데 이 곡을 치려면 저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굉장한 체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세 번은 쳐봐야 되는데. 신나는 곡. 제가 일단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람브라 궁전은 클래식 기타로 쳐야 되는데 이 곡은 참고로 트레몰로 하기 그렇게 힘든 쇠줄 기타입니다. 트레몰로가 뭐냐면요, 막 이런 거예요. 이런 뭐 뒤에 우다다다 우다다다 하는 그 소리가 트레몰로라고 하는데 참고로 저는 클래식 기타리스트이지가 아닙니다. 저는 통기타인데요. 신청을 받았으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갑자기 후들후들 하는데요. 잠깐, 커피 어디 갔지? 커피 나와라! 여기다. 이런, 다 마셨잖아! 다 마셨네요. 진심으로 원하시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염치 불구 아람브라 충전. 아람브라 충전이라고 했습니다.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아주 느린 아람브라를